가지고 척추도 조금 이렇게 교정이 되면서 네.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작 정확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오늘의 이 척추 운동은요, 우리가 앞뒤,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꼬아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제 두 번째 동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 균형을 맞추고 나서도 좀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다리를 쭉 뻗고 앉아보세요. 저는 이 뻗는 자체가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이 그러실 거예요. 힘들어요. 네, 힘들죠. 버티고 있을 때만 이미 배가 쭉 쥐어지게 되는데요. 네. 발끝을 나란히 모아보시고요. 자, 숨을 마시면서 팔을 위로 듭니다. 네. 팔이 머리보다 뒤로 가게 하면 머리와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네. 내쉴 때는 오른손을 왼쪽 고관절 옆에 나란히 내리시고요. 네. 왼손은 그 뒤로 한 30cm 뒤로 빼세요. 그래서 머리에서 골반이 바닥과 45도가 되게 하세요. 턱을 당겨서 왼쪽 엉덩이를 봅니다. 마시면서 위로 드실 때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좌우 엉덩이가 나란히 붙어 있게 하세요. 내쉬면서 왼손을 바닥에, 오른손을 그 뒤로 빼서 턱을 당겨서 오른쪽 엉덩이를 봅니다.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요.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손을 드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때는 이미 다리 있는 데부터 아, 나 허리가 아파서 부담이 온다 하실 때는요. 네. 다리를 좀 구부려서요. 어허. 발목 위에 살짝 얹어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요? 네네. 이렇게 하면 좀 편한데. 네, 이때 교차하실 때는요. 네. 복숭아뼈와 발목 사이쯤에 찌릿한 부위를 누르시면 부종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좀 아파요. 약간 아, 그래야 아프시죠? 되는 거예요? 예, 지압도 되는 네, 거예요. 마시면서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릴 때는 양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시고요. 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을 보실 때는요. 네. 손끝이 앞으로 11자가 되게 하시고 턱을 당겨서 엉덩이를 봅니다.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요. 팔을 쭉 위로 듭니다. 내쉬면서 반대로요. 근데 팔을 예. 이 손이 이 바깥쪽으로 나갈게 일자로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 등뒤 근육을 바로잡기 위한 거고요. 네. 원래 습관대로 몸이 비틀어진 상태면 손도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어허. 11자로 자,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한번 같이 하면서 그 안목 저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잘안 되면. 네, 안 되는 쪽을 나중에 하시고 더 많이 하시고요. 네. 지금처럼 다리를 교차해서 할 때는 발을 한두 번씩 옮기면서 아, 하세요. 이렇게 또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네네. 옮겨서. 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뭐좀 유연한 분은 쭉 펴고 해도 되지만 저처럼 네. 조금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네. 넘어갔을 때 손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손바닥이 11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네. 지금 동작은 좌우와 앞뒤로 다 비틀어서요. 네. 휘어진 한쪽 방향이 아니라 비틀어진 방향 우와. 사방을 다 잡게 돼요. 네. 그래서 내쉬면서 척추가 비틀어진 분들은 모든 방향의 근육이 제자리로 갈수 있게 집중해 보시고요. 어이구.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요. 내쉬면서 뒤로 또 앞근육, 옆근육,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의 근육들을 잘 점검하세요. 땀 납니다. 네. 땀이 송글송글 맺히시는데요. 근데 왼쪽이 좀 네. 저는 잘안 되네요.
아, 누구나 한쪽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이 어떻게 있죠? 좀 틀어진 그 척추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몸을 앞뒤로 한꺼번에 움직이고 사방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요. 네.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균형을 맞추게 돼요. 자, 한 번 할 때 몇 번 정도? 이건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이면 충분하고요. 좌우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좌우 한 번씩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만. 네. 저도 이번에는 이제 조금 몸이 풀린 것 같으니까 다리를 쭉 이렇게 모아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들이마시면서 숨을 마시면서 팔을 좌우로 쭉 펼치시고요. 네. 배에 힘을 줍니다. 내쉬면서 오른손을 왼쪽 골반 옆에 왼손은 그 뒤로 빼서 턱을 당깁니다.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요. 내쉬면서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잘 되시고 어느 쪽이 잘 안 되시지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노력을 해주시면 그 교정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한번 잘 해주시면은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꾸준하게 자 호흡볼 맞추면서 따라서 해주시고요. 네. 좀 봐주십시오. 좋아요. 자, 발 모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올립니다. 예, 내쉬면서. 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